남을려 이룰성 해세 유녀 성세 남눈 윤달로 해를 완성하며 세 번 해보세요. 윤달은 남을려 이룰성 해세 윤여 성세 남는 윤달로 해를 완성하며 네, 한번 윤달년 남을려 일성 해세 윤여 성세 남는 윤달로 해를 완성하며 두 번 윤달년 남을려 일성 해세 윤여 성세 남는 윤달로 해를 완성하며 1년은 11개월에 24절기이니 절기는 깍 아니 지금보다 두 배로 예. 1년은 12개월에 24절기이니 절기는 깍 차나 달이 부족하여 32개월이 모이면 29일이 남는다. 이것을 가지고 윤달을 두어서 네 계절을 정해 해를 완성한다. 즉 절기가 차면 비어가게 마련이라서 작은 달이 있기 마련이니 29일을 한 달로 쳐서 나머지로 윤날을 두면 한 해에 10일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3년에 한 번 윤달을 두고 5년에 거듭 윤달을 두게 되니 윤달까지 생각하면 13달이 한 해인 셈이다. 예? 잘못됐어요? 291하고 예. 58을 합하면 248밖에 안 되는데 348. 아, 348. 아, 예. 그러면 계산이 잘못됐네요? 네. 예. 그러면 며칠인가요? 그러면 17일. 17일이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17일이 사실은 더 안 돼요. 아. 예, 17일이 더 안 되고요. 아까 7일보다는 높고 17일보다는 더 낮아요. 그래서 대략 이게 열흘 정도 이렇게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하면 30일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저기가 예. 30일인 날 달도 있고 29일 날인 달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예. 1년에 열흘씩 모자라요. 예. 아, 남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말은 1년이 한 달이 29일인 날도 있고 30일 날이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음력을 쳤대. 예. 음력으로 치면 대략 하여튼 1년에 열흘이 남는데 네, 네, 네. 이것을 3년을 하면 30일 한 달이 돼요. 30일이. 그런데도 또 이게 문제가 돼서 또 이 윤달을 이렇게 요건 이제 3년이잖아요. 해수로 3년인데 그 5년에 한 번 더 윤달을 더 이렇게 더 넣어 줘요. 그래서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윤달이 한 번 들어간 해가 있고 어떤 때 보면 오랜만에 두 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년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보통 12달이라고 말하지만 윤달을 치면 13달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 같이 원문 읽어보죠. 일세는 12삭 24기니 일세는 12삭 24기니 기영 사커하여 기영 사커하여 적 32삭이면 적 32삭이면 즉의 29일 여라 즉위 29일 여라 이 치윤이 이 치윤이 정 사시 성세의라
정사시성세이라. 즉 기영즉허하여. 즉 기영즉허하여. 호규소월하니. 호규소월하니. 29일 위 1월하여. 29일 위 1월하여. 여의 치운하면. 여의 치운하면. 일세 10일 유여라. 일세 10일 유여라. 고로 3세 입 1륜이요. 고로 3세 입 1륜이요. 5세 재윤이니. 5세 재윤이니. 유윤이면. 유윤이면. 즉 13월 위 1세야라. 즉 13월 위 1세야라. 예. 1세. 한 해는 12삭 12달. 우리가 이 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말에서 지금 살아 있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잘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10달 만에 애를 낳지 못하고 일찍 예전에도 낳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인큐베이터로 집어넣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래서 그런 애들 보고 7삭둥이, 8삭둥이 했어요. 그 삭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월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쓰일 때는 달라요, 의미가. 그 금음을 가리키고 이건 보름을 가리켜요, 망은. 그 꽉 차는 거, 그 상망, 상망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금음, 초하루, 요거는 보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 쓰이기도 해요. 그 초하루 삭자, 금음 삭자, 이 그 망, 이 그 15일 꽉 찬 그런 거. 지금 여기서 삭은 달을 뜻해요. 그게 이제 24절기가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사용하는 그것이 우리는 전부 태음력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태양력과 태음력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태음 그거지만 절기라든가 예를 들면 입춘이니 뭐니 하는 이런 이게 절기거든요. 그런 절기는 전부 보면 그것은 태양력이에요.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죠. 기영사커하여. 이 절기는 꽉 차지만 그렇죠. 절기는 왜냐하면 그게 태양력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근데 사커예요. 달은 좀 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 32삭 32달을 차면 그러면 그때 29일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년에 한 번 윤달을 두면서 또 5년에 한 번 윤달을 두게 되는 건 그런 이유예요. 이 남은 날수들을 그 조종하기 위해서. 이 치운. 그래서 그것으로서 윤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정사시 사계절을 그 결정하고 성세 한 해를 이루게 돼요. 그런즉 기영즉 허하여. 그러므로 절기가 차면 그것은 또 비어지게 마련이어서 가끔가다 보면 또 뭐까지도 있냐면 호규소월이에요. 때로는 작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9일을 위 1월하여. 보통은 30일이 한 계절이 한 달인데 29일을 한 달로 하여 여의 치운하면 그 남은 숫자 갖고서 치윤 윤달을 두면 일세 10일 유여라. 한 해에 결정적으로 10일이 나머지가 있게 돼요. 고로 3세 입 1륜이요. 그러므로
3년마다 한 번 윤달이 들어가게 되고 또 5세 재윤이에요. 5년에 거듭 윤달이 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윤이면 윤달이 있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12개월이지만 윤달이 있는 경우에는 윤달 윤자는요. 왕이 이 문 안에 있는 그 모양을 그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왕이 그 문 안에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건데 이거는 이 옛날에 이 종묘의 예식을 윤달이 들었을 때는 이 문 중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윤달 윤자가 형성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남을 여자는 이것은 먹을 식에다가 이게 그 퍼지다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음식이 그 남다 남아돌다 음식이 넉넉하다 그런 데서 이 남을 여자를 그 음식이 남아있는 모습 그 형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이룰 성자는 이게 큰 날이 달린 도끼랍니다. 이게 큰 날이 달린 그 도끼의 형용에다가 이것은 못정자 이 두 개가 그 합해져 가지고 이룰 성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못정자가 윤조 요 안에 있는 거죠. 이룰 성자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서 큰 도끼로 적을 갖다가 평정하는 모습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전화됐다고 그래요. 큰 도끼로 적을 평정하는 데서 이룰성자가 됐고요. 해세자도 똑같이 이 도끼 월자에서 나왔는데 근데 뜻은 달라요. 이 경우에는 이 우에서의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적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희생을 찢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희생.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거를뽀자가 들어가요. 해세자는 이 안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점점 전화됐을 때 이우이가 거를뽀자가 됐네요. 예. 근데 그래서 이 해세의 경우에는 한 해의 끝에서 다음 해의 끝으로 그 옮겨가는 모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해의 끝에서 하는 거고 요것은 그 같은 도끼인데 요건 도끼로 적을 평정하는 모습이라면 예의 경우에는 희생을 찢어서 제사를 지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한 해가 다른 해로 걸을 뽑자 걸음으로 옮겨가는 그때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이게 한 해를 이루다 그 해세자로 얘는 그 형용됐어요. 다시 정리하면 왕이 문 안에 있는 건데 윤달이 들었을 때는 문 안에서 그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음식이 남아 있는 모습 그래서 거기서 넉넉하다라고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 도끼로서 이 적을 평정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모습 이것은 희생을 찢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 해의 끝이 다음 해로 그 걸음을 옮기는 그 모습에서 해세자를 형용했다고 그렇게 말해요.